웹 서핑을 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웹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은 컴퓨터에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. 보통 네트워크 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DNS 설정 값이 임의로 바꿨거나 변경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. 주로 장치 또는 리소스, 주 DNS 서버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보게 되는데요. 해당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NS 서버를 직접 입력해서 변경만 해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알려드리는 방법은 윈도우 버전에 상관없이 모두 경로는 똑같으니까 다음을 참고하고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모니터 아이콘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눌러줍니다. 설정 메뉴로 이동하면 목록에서 어댑터 옵션 변경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현재 네트워크 연결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데 현재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항목을 찾아서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속성을 눌러줍니다. 이더넷 속성 창이 뜨면 네트워킹 탭 하단에 있는 이 연결의 다음 항목 사용 이 목록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는 게 있습니다. 요 해당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을 누르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속성 창이 뜨면 요 하단에는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 항목에 체크를 해줍니다. 그러면 기본 설정 DNS 서버와 보조 DNS 서버에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에 인터넷 업체 각각의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하는 DNS 서버 주소를 아무거나 입력만 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적용해주면 끝납니다. KT 같은 경우는 168.126.63.1 그리고 끝에 부분만 2로 된 게 공통입니다. 저도 이번으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SK를 사용하고 있다면 KT DNS 서버를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KT를 사용한다면 LG유플러스나 구글 DNS 서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부분이 요 기본 설정 DNS 서버고 뒤에 있는 부분이 보조 DNS 서버입니다.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.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앞에 뒤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인터넷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재부팅을 하고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모뎀 라우터 부분을 껐다가 한 2, 3분 후에 다시 킨 상태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방법을 적용하면 대부분 한 80에서 90%는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AS를 받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해결하시길 권합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